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딴지일보 자유 게시판 이용자분들이시고요. 하루 전에 가서 미리 자리를 좀 지키고 있어야지 시민분들이 힘들지 않겠다. 자발적으로 다 오신 분들이세요. 그냥 단지 촛불 집회가 평화롭게, 안전하게, 힘들지 않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 나오신 거예요. 참 고마우신 분들이시죠. 신경 끄고 살려고 했지 열내봤자 나만 손해인 걸 적반하장 후안무치 범죄공화국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걸 하지만 아무래도 이건 아니야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민주주의 평화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테러! 자, 테러!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,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,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촛불 들고 모여봤자 가 바뀌나 그런 생각 들기도 하지 모난돌 정 맞는다 나서지 마라 친구들도 나를 말리지 하지만 아무래도 이건 아니야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,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,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,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,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,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,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, 자,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, 자,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이기는 민주당, 이재명은 합니다.